수영준의 BTS 사랑, 제이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 생일기념 세계 각국 아미 기부선행 앞장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전세계 팬들이 기부에 앞장서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Hope on the World와 최애돌 제이홉 커뮤니티는 제이홉의 고향인 광주시 북구에 이불 55채를 기탁하고, 팬들은 또 Save the Children과 함께 국내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니홉은 보건용 마스크 2080매를 광주 북구청에 기탁했고,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도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팬 모임 별은 미혼 모자 가족 복지시설, 광주 편안집의 퇴소를 앞둔 가정 10곳에 생활용품이 담긴 희망상자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수제, 액세서리 등을 제작해 수익금 전액을 제이홉의 이름으로 기부해온 만우어 만우도 선행에 동참했습니다. 해외의 제이홉 팬베이스 네트워크는 제이홉이 다녔던 광주의 댄스 학원에 장학금 2,425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물보호단체 등 전세계 7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은퇴 안내견과 번식계를 지원하는 일본 서비스 독협회를 위한 모금을, 필리핀 팬들은 현지 기업과 연대해 한정판 디자인 생수 4만 병을 생산 판매했으며 수익금을 국립학교 교실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2020년 1월 빈혈증 환자를 위한 헌혈 행사를 주최했고, 암환자 무료 치료, 병원 건립, 타르사막 주민 생필품 지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헌혈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길거리 아동보호교육원과 유니세프, 소아암 환자 어린이 돕기 등을 추진했습니다. 인도 팬들은 제이홉이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 곡의 송라이터가 된 것을 기념해 인도 공립학교 어린이들에게 문학 도서를 기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말레이시아에서는 유기동물 보호, 홍수 피해 돕기가 진행됐고요. 방글라데시는 학교 호스텔에서 생활하는 80명의 학생들에게 겨울 이불을 제공하기 위한 모금과 빈곤 여성을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됐습니다. 터키에는 다운증후군, 어린이 돕기, 길거리 동물 사료 기부 등이 전개되고, 예멘, 팔레스타인, 시리아는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험에 처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학교를 위한 기부 캠페인이 진행됐는데요. 나이지리아는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청소년 댄스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케냐는 성폭력 학대 소녀들을 구출해 보호하는 단체를 도왔습니다. 튀니지는 추운 겨울 길거리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지키 운동을 펼쳤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는 유방암 퇴치 단체와 비영리 동물 단체에, 아르헨티나와 과테말라는 유기견 보호소에 각각 기부했고요. 에콰도르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제이홉의 이름으로 나무식기를 추진했습니다. 페루는 에이즈 환자 어린이를 돕는 단체를 위해 활동 중이고요. 온두라스는 걷기 앱을 통해 유니세프에 기부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이후 학대받는 여성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자선단체 우먼스 에이드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 스위스는 암환자 무료치료 병원인 사랑의 병원에 각각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장애인 댄서 교육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며, 멸종위기인 기린을 입양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전개했습니다.